캐나다에서 온 공파리파님을 위해 요리를 준비한 쫀득이 갑자기 마술을 보여준다고 나가버리고 마는데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시작해볼게요. 다시 공손하게 배 속으로 가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격식당 2의 여러분들의 담금 야구이뻐입니다. 아, 오늘의 게스트는 저번에 음식을 못 먹었던 우리 쫀득이랑 제가 오는지 모르고서는 지금 숨어서 온 공파리파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은 급하게 온 거다 보니까 레시피를 모르는 상태고 아마 이따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. 네, 레시피를 보고서는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 이제 선수 한번 하고 들어가야죠. 나 아무개는 어? 제가 이 재료는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좀 보여주실래요? 그거는 제가 또 제가 한 건 아니고요. 매니저분이 또 해주셨습니다. 오우. 공파리파 귀국기념 자결식당. 아니 저게 음식 관련해야 되는데 진짜 뭐 사랑하는 곧 하나 죽을 것 같잖아 이렇게 되니까. 아니야. 아이 뭔 소리야. 죽진 않아. 먹어봤는데. 자 오늘의 자결식당 어떤 요리인가. 아구이뻐님의 정성스러운 요리를 훈수 없이 불병 없이 약 물고 먹는 컨텐츠입니다. 자 그리고 오늘의 요리는 바로 마라탕입니다. 그리고 예. 이제 중요한 점 레시피는 단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. 외우셔야 돼요. 아시죠? 자 갑니다. 자 과연 어떻게 진행할지 한 페이지당 30초 레시피 공개합니다. 야채를 손질해주시고 팬에 마라소스 투하하시고 그 다음 우삼겹을 넣어주세요. 자 그 다음에 야채와 건두부 넣으시고 물을 넣고 끓여주시고 새우와 중국당면 투하하시면 이제 익히면 끝입니다. 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오케이. 매워 이 시새끼야. 왜 그냥, 그냥 왜 저희... 말 걸면 잊어먹어라. 자 사진이랑 레시피가 다릅니다.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순서대로 하세요. 순서대로 순서 외우셨죠? 오케이. 자 끝. 자 레시피 이제 끝입니다. 자, 일단은 칼이랑 도마 좀 갖다 드릴게요. 근데 진짜 내가 마라탕을 한 번도 나 해본 적 없거든. 근데 애초에 이걸 준다는 거 자체가 그냥 끝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.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? 저는 필요하신 것만 갖다 드릴 거예요 앞으로.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아 그것도 말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야구뿐입니다 직접. 필요하신 것만 다. 아니. 어허! 너 오렌지 주스 좋아해? 아니야. 미안해. 너 오렌지 주스 좋아해? 아니야. 그만해! 나도 먹어야 돼! 아니 근데 방송하면서 딱지고 할 수는 없잖아. 그 이분님. 네. 진짜 딴 거 모르겠는데 칼집만 좀 배워주시면 안 돼요? 아니 그래서 야 손가락 자를까 봐 불안해 미치겠어! 칼집만 좀 배워주세요 제발. 근데 어쩔 수 없어. 칼질 하는 법? 할 때마다 알려줬어. 아 진짜? 자결식당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마다 알려줬네. 아 내가 이거는 근데 요리랑 상관이 없는 게 이건 과학적인 물리 효과로 이렇게 쓱 들어가야 잘리지 않겠어? 그러면 다 돼. 뭐해? 어? 내가 아까 씹을 초 외우라고 했지 개새끼야. 대충 보고 넘기지 말라 했잖아. 아니야 이거 근데 넣는 거 맞아. 근데 아까 전에 근데 사진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는데. 그리고 후라이팬이 이제 탈지도 모르고. 지금 여러분 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. 네, 자 누나 이제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야 후라이팬 타는데. 수저랑. 누나 후라이팬이 타잖아 씨발이나 불 꺼! 아니 이건 위험해. 야 연기 올라가라 진짜 꺼! 진짜 꺼! 형 후라이팬 타. 아니 근데 일부러 켜놓은 거야 불 끼길래. 어? 잘했어. 네 말이 다 맞아 이뻐요. 불 끼길래 일부러 켜놓은 거야. 공파리파 냄새 좋아해. 아니 맞아? 네가 선택한 합방이다.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공파리파. 내가 봤을 때 악이랑 깡이랑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누나는 시대를 오! 어! 너... 이거 맞아? 어 매워! 아니, 어 매워! 아니 근데 마라 소스는 넣으라는데? 그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런 느낌 맞긴 해. 어? 아니 야 색깔 아니 씨발 아니 근데 이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마라에 있는 고추가 까매가지고 다 녹었네. 까만 게 아니라 탄 건데. 아니야 고추야 저거. 어허 아구님이 고추를 하면 고춘 거예요. 아 예예예 이거 넣어야 되는 거 같아요 기억상으로. 고구꽃 다음에 물 대신할 거 넣을걸? 아닌가?
그거 혹시 아시나요? 그 아구도치? 뭐죠? 원래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본인이 아무리 당황하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 없이 수술 진행하는 거? 몰라도 되니까 아는 척 해주면서 해주면 안 돼요? 불안해 미치겠어요. 지금은 이거 타이밍이야. 새우! 너 한글 못 읽어? 내 기억상 중국 당면 읽기 어려워. 먼저 넣어. 아 제발! 아 괜찮아 괜찮아. 물 들어갔다. 예, 이거다. 너 야채 되게 싱싱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. 아 이거 오래 끓이면 되지. 아, 맞아, 원래 오래 끓이면 돼. 오, 진짜 말 그대로 다 두드려놓고 그냥 다 끓이는 거네 동시에. 그렇지. 그 다행이다 소스는 저기 용영님 준비해 주셔가지고. 어, 그니까. 어, 그래서 계란 개 빨리 했어. 솔직히 말하면 너 한 거 없어. 응. 근데 놀러 온 게 그거 마저도 좀 태웠어. 아니 안 탔어. 앞으로는 요리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어. 아니야 여기가 딱 좋은데? 그럼 성공하잖아. 나 탔어 성공했다니까. 원래 야채가 이렇게 안 익나? 이번에 너 샤브샤브 안 먹어봤냐? 아니 근데 원래 야채에서 물이 나와.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샤브샤브 안 먹어봤냐고. 먹어봤어. 너 씨발 야채 넣기 전에 고기부터 넣냐? 어? 아니 근데 고기부터 넣어야지 이게 맛있어. 고기잖아. 근데 애초에 그럼 뭐 아니야? 무조건 이유가 이 새끼 자꾸 옆에서 훈수도는데 아니야! 아니야! 훈수가 아니라 나는 나 혼자 일기 쓰는 거야 머릿속으로. 저 무슨 주스냐 저거? 저거 자몽. 오 자몽 마라탕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그 저기 아구이 형님 저는 저쪽으로 동의하니까 나중에 접시에 따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될까? 좋습니다. 이제부터 회수 셀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구이 형님. 네. 그 요리하기 싫으세요? 아니 아니요. 형님 저희 계속 훈수 둔대요. 자몽 맛을 한번 보여드려요. 훈수가 아니라 자몽 맛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제가 질문 한번 하려고 제가 자몽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요. 어, 형님이 요리하시는데 옆에서 종알종알 말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몽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요. 물 가져와봐. 아 예 여기 있습니다요. 한다수 아니야? 입 빼고 그냥 입은 안 됐어. 아 그냥 뭔가 여기서 딱 멈춘 이유가 있나요? 아니 딱히 그런 건 없어. 너 김치 물에 씻어 먹지? 아니 자꾸 옆에서 매운 거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아라가 그 후보가 맵나 싶어가지고 뜨겁잖아? 더 끓여. 더 끓여 증발시켜도 되지. 독특한데 싱거우면 더 끓여라. 오 맞는 말이야. 아 이 정도면 새우가 살아 날뛰겠어 나중에. 어 물에서 이렇게 아! 이스텍 형님 저 새끼 한번 자몽 맛을 보여드려야겠는데 형님. 아니 씨발이 안 되겠어요. 저 새끼 하는 거 괜찮고 난 안 돼? 아니 저도 비꼰 거잖아요 한 번만. 아니 그냥 마실라고 가졌어. 저 새끼 조져야겠어요 자몽 에이드로. 한번 더 그러면 자몽 에이드 그냥 시원하게 한 사발이 넣어버리시지요. 아니 근데 형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 쫀득이 형이 말한 거랑 똑같은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멘트 친 것밖에 없는데 저기도 옆에서 계속 그냥 전해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자몽 에이드 한번 들키고 싶... 아무튼 말만한 새끼가 제일 위험한 놈이다 형님. 너도 조용히 해. 짜증나게 하지 마. 그거는 어? 아니 씨발. 내가 오 예스. 여기 있습니다 형님. 참고로 자몽에도 5스푼 들어갔습니다. 씨발.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아니야 형! 진짜 뒤질래? 왜 이래 씨발!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자고! 밥그릇 크기 이거 뭐야 차이! 나는 많이 먹었는데 너는 처음 먹어보니까 많이 먹으라고 온 김에. 아 참고로 전 진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어떤 미친 사람이 먹고. 아하 형님 안 되겠습니다요. 제가 이 녀석의 팔을 잡고 있겠습니다. 한국의 정을 톡톡히 보여줘야 됩니다 형님. 아니 그 시발 자몽들이 떠다녀요 여러분 안에. 밥이 하나밖에 없어? 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. 근데 밥을 못 먹으면 다 같이 먹어. 네가 선택한 합방이다 그룹강을 버텨라. 근데 다들 근데 마라탕에 밥도 말아먹고 그래. 이거 짬뽕이나? 혹시 아 누님 방금 전에 계속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무조건 사는 그렇게 판단 내렸고요 방금 라고 생각했던 어? 것 같습니다. 짬통이라고 형님. 비유한 것 자체가 어? 음식에 좋아합니다.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 했어 다. 형님 잠시만요. 형님 나 잡어. 형님 안돼요 안돼요 형님 안돼요 형님 솔직히 한국인들은 여기에다가 밥 많이 말아 먹어요. 우린 주식이 밥이잖아.
오늘부터 한국인 안 할랍니다. 에 서로 퍼줘. 아 서로 사랑하는 만큼 퍼주고 다 먹기? 아니 하지 말자. 야 형 밥그릇 짜야가 씨발 먹고 뒤지라는 거잖아 이거.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오케이. 총합 5스푼 부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하자. 아 좋아. 누나가 퍼줘 한 번씩 질 때마다 그 사람한테. 그래? 한 스푼이 어느 정도죠? 이만큼이야. 지금 이거 걸고 하는 거야. 바위보! 아 방황해서 심리전을 못 걸었어. 그래도 처음에는 근데 맛을 봐야 되니까 걸어내고 삽시다. 아 너 뽀레사. 근데 의외로 자몽이 근데 잔대 같은 거 잡아주지 않을까? 자 다음. 그럼 제가 하도록 할게요.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! 그나마 나은 건데 근데 그래, 그나마 낫네 이게. 아 보다 나은 거 같기도 하고. 안 내 안 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나이스! 어머 근데 다 잘 먹게 생겼는데? 고루고루 먹게 생겼는데? 안 내 안 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좋은 거 아니잖아. 고기랑 새우인데? 양만 줄이면 돼. 막판인데 두 스푼 가시죠. 어, 상세판으로 하기? 빠르게 가위바위보. 오케이 그냥 가위바위보 보 하고 상세판 끝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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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씨발! 제스! 마! 이게 K 정이다 임마! 많이 물어! 나한테 왜 그랬어? 아 근데 아직 안 먹었잖아. 아 근데 진짜 마실 수도 있어요. 한 먹어볼까? 거짓말이야. 어? 아니? 내가 분명 들어가는 거 봤는데? 내가 말했지.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진짜. 거짓말이야. 내가 어 씨발 이거 내가 봤어! 재료 넣는 거! 씨발 진짜 거짓말 같은 맛인데 뭐냐 이거. 아니 뭐지? 아 근데 형 진짜 머리 좋다. 난 알고 있었어 이 사태. 난 이 사태가 올 걸 알고 있었어. 진짜 천재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소금은 인간이가 아, 최고의 조미료라고. 그건 맞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아무 맛도 안 나네. 아니 나 진짜 놀랐어. 아니 다 넣는 거 봤거든? 냄새가 났거든? 안 오셨나? 그리고 존나 형용할 수 없는 그 맛없는 맛. 아니 왜냐면 내가 뭔 줄 알아. 요리를 해봤으니까. 정확히 표현하자면 존나 다 때려놓고 물을 존나 넣으니까 맛이 없어진 거야 간이. 그러니까. 근데 각 재료에서 나는 향들이 있잖아. 그게 존나 족 같은 거야. 그러니까 향이 또 야무지게 또 어우러져. 근데 닝닝하게 어우러져서 기분이 나빠. 사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맛대가리가 좆도 없어. 존나 불쾌한 골짜기야. 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뭐랬어? 나 뭐랬어? 이게 맛없을 수가 있나? 라고 했잖아. 난 지금 그거가 5번 지겨고 있어 지금. 와 근데 내가 다 참았거든. 햇반 넣을 때 존나 놀랬어. 와 진짜 약간 누가 후라이팬으로 머리에 친 줄 알았어. 분명히 거기까지는 그냥 마라탕이 되고 있었거든요? 그때부터 이제 개밥이 된 거야 그냥. 근데 김치찌개랑 카레를 때 이거보다 심했어. 거짓말이야. 나 진짜 카레는 깜짝 놀랐어 진짜로. 너 나중에 카레 꼭 먹어봐. 하고 있는 카레. 아니 거짓말이야. 이렇게 보이네? 아 맛있어요. 예. 어, 누나 근데 진짜 맛있어. 어? 근데 맛있다 근데. 어? 맛있던데? 다 먹고 왔어. 아 진짜? 어. 배고팠나 보다. 그니까. 아니 근데 나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왔는데. 유튜버? 아니 혼자가 씨. 형님 저 새끼 자몽 넣죠 그냥? 안 되겠습니다. 저 새끼 안 되겠어요. 자몽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형님 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. 나 진짜 맛있게 먹겠거든. 아 이거 다 먹어 그러면. 어떻게든. 자 한 입 더 줄게. 아 어떻게든. 어? 맛없어? 나 한 입 더 먹을 건데? 있는 거랑 좀 먹지 좀. 형님 저 녀석 한 입 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. 홀리가요. 처음 보는 아니 진짜 거지 같은 짓을. 아 좋아가 지금. 아 근데 이번 진짜 대성공인 것 같은데 맛있던데? 용영님이 이거 해줘서 그런가? 어? 이거 안 탔어. 이 정도면 대성공이 생각해놨네. 아니 탄맛을 못 느껴? 아니 안 탔어. 와 야 새우 먹어봐. 나 먹어봤어. 야 쩐다. 누나 네? 나 물 좀 갖다 주면 돼? 그래? 가득해 보이네요. 크크. 이게 맞네? 왜? 아, 아니 새우 먹었는데 살아있던데? 말했잖아 씨발 물 오래 넣어두면 이 새끼들 물 먹어가지고 좀 탱탱해진다니까. 어릴 때 갯벌 체험한 적 있어. 갯벌 체험해서 생새우를 잡아가지고 딱 먹은 적 있었는데 그만 놔. 이 정도면 씨발 연금술사 아니야? 야 애드도 이걸 못했어 씨발. 살려내네 이거를. 아 근데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. 이거 뭐야 마라탕. 아 마라탕 진짜 맛있게 먹었다느라. 그럼 여기서 될 건다 했었는데 딱 한번 기대를 엄청 하고 왔다가 걱정했어. 생각보다 요리 존나 못하셔가지고 억지로 떠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닌가? 근데 갑자기 아구육보가 들어와서 기대가 팍 죽었어. 아 씨발 뭐든 입으로 넘길 수만 있는 거면 좋겠다. 근데 맛있었습니다. 맛있었지? 다음번에 또 와.
그러면은 저희 오늘 재밌었습니다. 네. 아, 네.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시죠. 아, 오늘 공포하고 이뻐 깜짝 마술쇼 게다가 자격식당까지 깜짝 놀랐죠. 난 진짜 근데 마술을 준비해서 이 형이 갑자기 요리사 옷으로 막 변할 줄 알았어. 그래서 아 자기가 요리해주려고 저러나 하면서 나 약간 피지피지 웃고 있었거든. 아 저 마술을 배웠구나 했는데 갑자기 뭐지 씨발? 이상하다? 이러면 안 될 텐데. 그럼 반갑지 않았다니까. 표정 봐야겠다. 너무 반가웠어. 보고 싶었어. 무슨 싹 사라진 거 아니야? 어? 얍! 얍! 구독 눌러주세요. 아구 예뻐 잘했어. 오케이.